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는 방법. 아우 알지. 있어요? 그럼 알지. 야, 이 30년 넘었는데 뭔들 안 해 많이 해. 옛날 구서. 응. 구서로 봤을 때. 그쵸. 우선은 제 얘기 아니고 제 경험 아니고 아, 근거에 입각해서 풍수라는 근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집이 있으면 들어오는 대문부터 볼게요. 네. 지금은 많은 아파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구조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 들어갔을 때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제일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제일 안 좋은 것은 들어오는 문과 첫 번째 화장실이 마주보고 있다. 그랬을 때는 화장실 문을 닫아두든지 중문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제일 안 좋은 거는 들어오는 현관문의 정면으로 내가 거울을 맞이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도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거울에 반사돼서 나가는 격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운이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가 집안의 기가 고이고 썩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병환이 있거나 재운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문과 정면에 현관문 정면에 거울을 두시는 거 굉장히 나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내가 음한 기운이에요. 음한 기운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좋은 복이 썩여요. 썩여서 발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화장실 문은 이렇게 중문이라든가 아니면 쓰시지 않을 때는 좀 닫아두시는 게 좋고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거실부터 볼 것 같으면 거실은 사람들이 자는 공간이기보다는 사실상은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좋은 기운은 당연히 양의 기운이겠지. 그래서 따뜻하고 조금 더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요즘에 거실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커튼에 유난스럽게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 막 호화찬란한 거 커튼은 단조롭고 적당한 게 좋습니다. 너무 호화찬란한 건 좋지 않고 두 번째는 낮에는 좀 열어도 돼. 왜? 양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청마루가 지금 없어진 시절이지만 사실상 대청마루와 같은 역할을 구옥에서는 하고 있는 게 거실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남향집이 좋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햇볕을 가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액자를 많이 걸어 두실 텐데 추상적인 거, 너무 기하학적인 거 이런 것들은 운기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자 같은 거를 걸어도 돼. 인물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이고 기계적인 뭐 영화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두시고 거실에 소파가 망가져서 소리가 나고 삐그덕삐그덕 되면 되게 재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치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항으로 주방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주방에는 짝이 맞아야 되고 정리정돈이 다 돼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 조항신이 그 가정의 기복을 관장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조항신은 더럽거나 부정을 싫어해. 웬만하면 설거지 쌓아두지 마시고 쓰지 않은 그릇들 막 넘쳐나게 하지 마세요. 정리정돈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숟가락이 됐던 그릇이 됐던 짝이 맞지 않는 거 이빨 빠진 것들은 바로바로 미련 없이 버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아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조항에는 뭐가 있지? 칼이 있잖아.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이빨 빠졌거나 녹슬었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재수 없어요. 그리고 이 칼을 내가 보관할 때 이게 만약에 방 이렇게 나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실 쪽을 향해 있다든가 방 쪽을 향해 있다든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은 바로 천정이 아닌 바닥으로 꽂게 싱크대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놔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침실로 들어갔을 때 침실은 자는 공간이잖아. 내가 자는 공간인데 머리맡에 거울이 있다거나 커다란 액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딱 정면에 거울이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편안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당연히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건강에도 문제가 오겠죠. 특히나 내 자는 모습을 비추는 방향에 있는 거울은 가위에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